네, 맞습니다. SK 직권 제15스펙이죠. 네, 일반 고객 24,000 주고요. 네, 스웨이치 결과가 공시가 됐습니다. 8월 1일, 2일 청약이고, 네, 공시된 내역을 보면 2,000원이죠. 네, 60억이고, 네, 일반 투자자, 네, 75만 주, 네, 배정이고, 네, 청약은 10주부터 가능하고요. 네, 일반 청약자, 24,000 주고, 뭐, 우대나 이런 분들은, 네, 조금 더 많이 배정을 해주고, 네, 스웨이치는 1,205 정도 나왔습니다. 네, KB가 오늘 청약, 하고 있는 네, 1300 정도 나왔는데 그보다는 좀 약하게 나왔죠. 네, 하약 미약약을 공시를 했는데 전체고 네, 이게 미약약 수량입니다. 네, 의미 없으니까 뭐 신경 꺼도 되고요. 주에 합병을 못하게 될 때는 네, 2233원.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 이하로 밀릴 가능성은 별로 없겠죠. 뭐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 상실로 인해 가지고 상장 초기에는 조금 낮은 가격, 뭐 2,100원이나 150원 사이인데 60억짜리 규모이기 때문에 원래 스펙이 이렇게 날아가지 않는다 그래도 당연히 청약을 해야 되는 종목이고 뭐 2,100원 언더를 보여준다 그러면 한 100만 원 정도, 10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정도 매수해 놓고 갖고 있을 계획이었는데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99%고요. 네, 아무래도 네, 균등을 하면 한 10주 정도 배정되지 않을까 네, 싶어 보이고요. 미래는 네,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청약 증금이 들어올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이 청약하는 네, 5개 종목 중에 다른 거에 좀 관심을 갖는 게 좋겠죠.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다른 거 네, 수요일치 결과 나오면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